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이유입니다. 네, 저 포커스엠의 홍준입니다. 예, 저희가 시즌 6 들어오면서 네, 새롭게 마련한 네. 코너죠. 네. 그 첫 번째 코너 뭐 스타트업 창업자가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쫄지 말고 물어봐! 예,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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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 네. 우리 김혜솔 대표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슬리 코스메틱의 김예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성별,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고민에 딱 맞춘 오직 당신만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네. 근데 무슨 뭐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어서 네, 저희 쫄지 말고 물어봐에 쫄물에 나오게 되셨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나왔는데 네. 마케팅 관련해서 여기 전문가가 계시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 국내 최고 마케팅 전문가 홍준 대표님 계시거든요. 네, 사칭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제조나 뭐 이런 뭐 다른 뭐 재무 이런 쪽엔 잘 관리하고 있지만 마케팅 쪽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맞춤 화장품을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서 개인에게 합리적인 뭐 3만 원대 가격으로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네.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저희 네.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시다 네. 하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풀어나갈 그러니까 것인지 예전에 쫄투 출연한 톤 28과 비슷한 네. 그런 네. 비즈니스를 네. 갖고 있다고 네. 보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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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아마 맞춤형 화장품을 하고 있다고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은 또 하시면 해야 되지만 저도 이제 전체적인 네. 네.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업종마다 차이가 있고 제가 모든 뭐 마케팅을 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지금 저희 서비스가 5월에 런칭을 했어요. 5월에 런칭하고 그래서 5월에 웹사이트만 오픈하고 얼마 전에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하고 네. 현재 뭐 이용자 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입자 수는 한 4만 명 정도 명. 되고 실제 이용자 수는 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마케팅 네. 잘하셨는데 네, 규모가 좀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마케팅 하셨는지 먼저 설명을 네. 해주셔야겠는데요. 저희가 마케팅 잘하셨는데요. 네. 정말 마케팅을 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늘리셨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자본을 태우는 마케팅을 하지 말자 네. 이게 저희 마케팅 첫 번째 원칙으로 세웠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저희 SNS에서 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처음에 뭐 반티 말고 반화장품 이래서 반화장품을 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운동의 네. 시즌이라서 이렇게 열의가 불타오른 거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저희 화장품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또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약 각종 커뮤니티 SNS에 그렇게 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막 물밀듯이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마케팅 팀장이면 뭘 할 네, 것이냐 해서 네. 첫 번째는 타겟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네. 정말 10대 네, 뭐 중반 후반인지 20대 네. 초반인지 네 저희 뭐 사실 나이 타겟층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타겟층은 30대 이하 여성분을 우선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루트가 30대 이하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 하지만 저희 서비스의 장점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이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신 거 내에서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보다는 나에게 더 내 피부에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타겟층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바로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1, 20대를 보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1, 20대한테 저는 화장품 그 톤 28이 나왔을 때도 그런데 두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저들에게 그러니까 고객층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사실 화장품이야말로 이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허영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씀으로써 내 피부에 도움이 되거나 좋다라는 어떤 만족감이나 신뢰도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신뢰도를 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 신뢰도를 느끼는 방법이 지금 어쨌거나 뭐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기본이 된 사업이 되실 테니 이쪽에서 어디를 알릴 수 있느냐의 부분은 채널을 고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채널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네이버 같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포털 사업자들이 있을 거고 새롭게 이제 등장한 페이스북처럼 SNS 사실 페이스북보다 제 느낌에는 지금 더 핫한 데는 인스타
그램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변화 추이가 되게 그 있다라든지 만족감이 있다라든지 뭐 6주 동안 사용한 동영상 같은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든지 하면 뭐 유튜브라든지 그에 준하는 또 뭐 채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채널 중에 우리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거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채널이 무엇인지를 저는 찾을 것 같고요. 그 채널을 찾고 나서는 이게 마케팅 비용을 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 그러니까 실제 유저들의 뭐 후기가 확산되는 것만으로 효과적일지의 부분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의 재무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예를 들면 그 예솔 대표님께서 우리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탄탄하게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 3년의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이미 이 정도 성과를 보였더니 옆에 계신 코그니티브 같은 데서 시드머니로 1, 2억을 투자해 주겠다 라고 하면 사실 마케팅 비용은 제가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팅 비용은 시간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품이 좋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마케팅 비용을 태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돈 마케팅 비용을 태워서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특성과 맞느냐의 부분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어떤 채널을 일단 첫 번째로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채널을 공략할 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오거닉하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자금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니 뭐 더 마케팅을 통해서 속도를 높일 것이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마케팅 비용이 만약 1, 2억이 있다면 어떻게 태우실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저도 이제 역으로 그 채널은 제가 네, 내용을 네. 모르니까 채널은 네, 만약에 네. 고른다고 하면 이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채널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별로 효용이 없다고 느꼈고 그래요? 네, 그냥 예쁜 이미지를 쌓아놓는 용도, 왜냐면 너무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차라리 페이스북 네. 좀 더 다가가기 쉽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채널은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유튜브 저희 자체 채널도 운영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뷰티 유튜버들에게 뷰티 유튜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커머스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먼스톡 같은 네. 경우도 뭐. 있고. 네. 예, 레페리 뭐. 네. 저희 네. 둘 다 협업한 상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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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주셨던 힌트들을 가지고는 여전히 저는 인스타가 휘발성이 강하지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네. 좀 확인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마케팅의 부분에서만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가 요즘 맛집을 검색할 때 이렇게 여기 이유 대표님 같은 아재, 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맛집에 대해서 이제 네. 주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쳐요. 그럼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 2, 30장 중에 필요 없는 본인들에 대한 막 소개와 막 이런 사진 중간에 있는 그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아, 뭐 저 맛집이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데 젊은 더 어린 친구들, 20대 이하의 친구들은 두 가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본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고 하면 뭐 망고 플레이트 같은 걸로 대표되는 실제 맛집만 골라놓은 큐레이션 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어디 그러니까 그 망고 플레이트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맛집 리스트를 하고 거기에 해시태그를 가지고 실제 이제 고객들이 네. 어떻게 그렇죠. 반응했는지 인스타에 올리.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휘발성이 너무 강하진 하지만 그 해시태그 안에 들어 있는 메뉴들을 쫙 보면서 그 오늘 먹을 맛집을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장품은 좀 다른 경향이 있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브랜드화되고 혹은 상품이 브랜드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콘텐츠나 사진이 많아지면 저는 10대나 20대 초반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매칭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일단 하나의 생각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돈이 안 드는 네, 네. 마케팅이니까 네, 그거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동영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되게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이 화장품을 뭐 바르고 쓰는 동영상이 잘 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많은 네. 사람들이 보느냐의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마침 채널 얘기로 돌아왔을 때는 역으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 생각된 거는 요즘 아마 그 앱이 지금 계속 운영 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뚫트에 출연을 하셨었나 모르겠는데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앱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쇼? 무슨 앱이냐면 장급식 김급식이라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그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 메뉴 급식 리스트를 메뉴 모아놓은 리스트. 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이죠. 예, 예전이긴 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딱 잘 얘기하신 대표님이
그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채널들은 또 이미 다 공개돼 있고 결국 마케팅비를 쓰거나 하는 부분인데 역으로 그 특정 연령대에 매우 타겟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급식 앱을 보는 10대 소녀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이 역으로 새로운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혹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네. 마케팅을 뭐 그 대행사로서의 집행을 직접 하진 않지만 네, 네. 뭐 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드 회사들이 실제 비용을 써서 하는 경우는 브랜드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그걸 홍보해 주세요 하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거나 화장품을 줌으로써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희 쫄투에 출연했던 네. 최근에 출연했던 회사 중에 윙잇이라고 윙잇 네. 네. 또 그 인스타 마케팅 되게 잘해요. 반조리 식품을 네. 판매하는 네. 업체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가장 잘 팔리는 두 종류가 떡볶이와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떡집,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삼성동에 있는 떡볶이집 이런 데였는데 오프라인으로는 그냥 팔지만 온라인으로 그걸 파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료만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주면 되니까 결국 마케팅의 관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럼 윙이 또 채널을 찾다가 아 그러면 아직은 발굴되지 않았지만 떡볶이나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곳이 인스타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네. 음식을 많이 올리는 그 리스트를 1,000개를 뽑으신 거예요. 그 1,000개 중에 상위에 있는 분들한테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주소를 알아내서 물건을 실제 보내드린 거죠. 음식을. 그랬더니 먹어보고 실제 맛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올리고 하니까 그 일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실제 브랜드화된 영역에 광고를 하는 건 아직 초기신 것 같고 지금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제품에 자신감은 되게 있다라시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데일리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써보실 의향이 있겠나요? 라고 그 인스타그램에 화장품이나 뷰티에 관련된 걸 많이 올리는 분들에게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체험형 마케팅 이런 걸 해보면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저희가 체험형 마케팅은 5월 달에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100명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 미디언스 혹시 아시나요? 미디언스. 네네네. 네, 미디언스와도 김민석 대표님. 아, 네. 이번에 또 다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고 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뭔가 신박한 마케팅 방안이 있으신지. 그 마케팅 전에 저도 그만하면 신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네. 화장품 브랜드명이 있나요? 저희 화장품이요? 네. 저희 먼슬리코스메틱 저희 브랜드 네임 자체를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이 브랜드. 좀 긴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코라고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먼코. 그리고 보통 네. 먼슬리코스메틱에 먼슬리에 MY가 있어서 마이코스메틱 네. 나만의 화장품이라고도 많이 칭하시고요. 먼코 충분히 짧지 않나요? 네.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브랜드명은. 아 그러세요? 예. 저희는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왜냐면은 예. 한국인한테는 먼슬리 코스메틱이 꽤 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외 진출을 생각했을 때는 먼슬리 코스메틱 딱 두 가지 음절 단어가 있는 워딩이라서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닷컴이라는 도메인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달마다 쓰는 화장품이에요. 방부제를 넣지 않아서 달마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먼슬리 코스메틱스만큼 직관적인 화장품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 이름 있으신가요? 추천보다는 이게 네. 좀 얻어 걸려서 검색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코스메틱으로 검색하는 네이버에 검색하는 한국 사람들은 네, 많지 거예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브랜드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저기 뭐 케이스. 네, 네. 케이스는 어떤 소재로? 케이스는 뭔가 특화를 네. 시켰는지. 저희는 케이스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집중했어요. 네. 저희는 유기농 원료만 사용하고 있고 아로마는 유기농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네. 정말 최상급 원료를 쓴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 아로마 테라피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정말 네. 저희가 원료 비율이 매우 매우 높을 정도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렴한
케이스를 사용해서 테이핑이라든지 나머지 포장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을 하세요? 네네, 플라스틱, 하세요? 재생 플라스틱 사용하고 재생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네. 그러니까 케이스, 이게 톤 28 하면서도 저희가 느낀 게 네. 거기는 원료에 모든 돈을 그냥 네. 투자를 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담는 용도로 이쁘지 않게 그 대신 좀 친환경적인 유기농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종이로 네. 만들어서 아, 야 이거는 진짜 네. 제품 품질에만 돈을 많이 투자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네. 한번 고민을 좀 더 한번 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래도 고객분들이 좀 어리신 분이 많으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품을 그래도 예뻐야지 쓰고 네.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물론 뭐 유리 용기라든지 뭐 도자기 용기 이런 것까지는 쓸 수 없지만 그냥 키엘 이런 말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키엘에서 안 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브랜드들도 플라스틱 용기 쓰는데 충분히 예쁜 디자인을 선사하거든요. 네, 저희도 네. 디자인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쁜 보기에도 네. 만족스러울 네. 수 있는 화장품을 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케팅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우선 원래 더 전문적인 그 완전히 그 국내에서 키워드 네. 검색도 제일 먼저 하시고 아 키워드 검색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재 지금 모바일 마케팅 많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전문적인 거 물어보셔도 네.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네. 또 그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여전히 한국에서 트래픽 영향력이 제일 높은 거는 여전히 뭐 네이버로 대변되는 네. 포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은 보통 이제 카페 블로그 지식인 합쳐서 뭐 카블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지식 그 콘텐츠들은 한번 생기고 나면 이제 시기성은 떨어지지만 계속 존재한다.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는 검색이 됐든 색인이 됐든 어딘가를 통해서 다시 노출되거나 다시 보여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SNS는 네. 휘발성이 매우 높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일단 시기를 반영하고 나면 다시 뭐 검색되거나 다시 그게 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자꾸 1년 전 데이터도 보여주고 2년 전 데이터도 보여주고 하지만 그건 약간 그 개인을 위한 가십성이지 그게 이제 그 확산을 위한 가십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채널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네. 이 먼슬리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나 우리의 어떤 화장품의 퀄리티를 홍보할 때는 포털이나 이런 쪽을 여전히 이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가을을 맞이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다든지 겨울에 네. 뭐 졸업 시즌에 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예, SNS 채널이 훨씬 더 적절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동영상은 완전히 새로운 채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어떻게 네. 갈지를 좀 알 수 없는데 최근에 특히 미국 10대들은 이미 완전히 그렇게 돌아섰다고 하고 한국 10대들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 뭘 모르면 예전에 말은 야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네이버에 물어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에 how to... 점점점점 이라고 쓰는 게 그냥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10대들도 뭐 아시겠지만 개인화된 채널로 뭘 볼 때 사진이나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을 훨씬 더 편하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어리시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영상이라는 채널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또 근데 역으로 보면 이런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뭔가 하지만 결국 접점은 오프라인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그 가상의 무엇인가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저도 뭐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네. 이 모양이 안 됐겠죠.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 5년 전까지의 굉장히 트렌드는 로드샵이 얼마나 잘 되느냐 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부분에 대한 산업 자체의 업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맞춰갈 거냐의 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그냥 제가 넘겨짚어서 네.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적극적인 뭐 마케팅 방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채널들을 이용한 마케팅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돈을 안 받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한 달치를 뭐 무료로 드립니다 라든지 네. 뭐 샘플 신청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네. 만약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절반 이상을 선택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절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판매하는 비용이 아니라 원가 비용만 절반 정도 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마케팅에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는 어학 같은 경우가 그래요. 어학 콘텐츠는 아시겠지만
A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요. 그러니까 어학 콘텐츠가 있는 학습 그거를 100명한테 팔든 만 명한테 팔든 원가 비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매출이나 수익이 더 날 수만 있다고 하면 많이 파는 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하는 이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그래서 하드웨어를 끼워서 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체험하고 나면 반품률의 환불률이 뭐 우리가 생각한 건 30%인데 30% 이하더라. 그럼 그런 부분도 초반에 확산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리가 갑자기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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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궁금하신 네. 거는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아, 뭐 시간이 네. 이제 거의 다 되셔서요. 뭐 더 여쭤볼까 싶었는데 네. 뭐 하나 더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요새 궁금한 게 그 많이 하는 마케팅은 아닌 것 같아요. 간간히 하는 마케팅인 네. 것 같은데 그 추천인 아이디를 네. 쓰면 적립금을 주는 그런 마케팅 네네. 툴에 대해서 완전 전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초기에는 뭐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귀찮아서 요즘 추천인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스타일상. 네. 근데 네.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두 가지를 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도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이트로 왔거나 우리 제품을 실제 소비한 사람의 만족도가 제 느낌에 뭐 예를 들면 한 60, 7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온 사람 새로 온 사람이 그 이제 만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추천인 아이디를 쓴다는 건 추천인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거거든요. 네, 네. 그 혜택이 본인이 자신 있게 주변 사람이든 온라인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추천할 만큼의 무엇인가를 주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가지의 밸런싱을 잘 맞추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온 고객을 이 정도의 점유율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얼마큼을 주는 게 좋지라는 거. 예를 들면 그 두 가지를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결국 그렇게 한 명이 왔을 때 우리한테 주는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득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오늘 거기를 얘기하게 되는 윙잇 같은 경우에 딱 말씀하신 그걸 네. 하고 있어요. 링크를 개별 URL로 네. 줘서 여기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링크를 제공한 그게 예를 들면 그게 이유 대표님이었다 그러면 이유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윙잇에 가입하면 5,000원을 주는 거죠. 그 5,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윙잇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그거예요. 구매를 해야만 이 사람에게 돈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매를 한번 하게 되면 한번 구매한 사람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하면 윙잇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아까 그 5,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그렇죠. 뭐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금액을 정하고 그거를 많이 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채널을 활용하지 않고도 네. 내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선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예, 코너에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업이 나날이 네. 발전하기에 네. 예,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네, 번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